얘들아, 안녕. 태경이 삼촌이야. 오늘은 손꾸락, fingers라는 아이가 피아노와 키보드 플레이할 때 차이가 있는데, 연주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당연하지. 왜냐면은 피아노는 실제로 해머가 이렇게 현을 두드리는 어쿠스틱 악기고, 키보드는 그 소리를 샘플링 해가지고 한 거라서, 이 어쿠스틱 악기와 디지털 악기는 전혀 다른 악기야, 사실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야지. 내가 이거 피아노로 친 거랑 피아노로 칠 때랑 디지털 피아노로 칠 때랑 키보드로 칠 때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, 그러니까 그 똑같은 소리를 구현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.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쳐서 뭐가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쉽냐 하면은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. 디지털 피아노, 디지털 피아노 아니면 키보드가 훨씬 더, 칠 때, 더 예쁜 소리를 거의 믹싱이 된 소리를, 왜냐면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낼수 있어. 왜냐면 배음이 없으니까, 어쿠스틱 악기는, 피아노는 컨트롤 하기가 조금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더 연습을 해서 더 좋은 소리를 내야 돼서 어려워. 그러니까 피아노로 좋은 소리를 내는 애들은 디지털 피아노로도 당연히 좋은 소리를 내는데, 디지털 피아노만 치는 애들은 피아노를 낼 때, 이거 좀 너무 다른데 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, 또 어쩌다가 연주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. 하지만 그거마저도 나는 그냥 핑계? 핑계 아닌 핑계 같아. 왜냐면 연습 부족이거든. 나는 피아노로 칠 때랑 이 디지털 신스, 아 뭐지, 키보드. 이런 키보드 칠 때랑 똑같은 소리를 낼수 있거든. 왜냐면 나는 내 포커스는 이 터치가 아니야. 어떤 터치를 갖다 줘도 결국에는, 소리야. 똑같은 질과 똑같은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 낼수 있냐, 없느냐거든. 그래서 막 처음 내가 어디 공연을 가면은 이게, 당연히 다르잖아. 맨날 똑같은 기계가 있었었고,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이상한 피아노가 있을 수 있고, 어느 날 어디 갔는데 이상한 건반이 있을 수 있고, 그렇다고 내가 이거 못 쓰겠어 이럴 수도 없고, 그렇다고 거기서 정말 구린 소리를 내면 나는 프로페셔널 뮤지션이 아닌 거지. 그러니까 따라서 어디 가든지 그 악기의 성향을 일단 파악해서, 이런 성향이 있구나. 그래서 여기선 내가 힘을 약간 요 정도 조절하고 이런 게 있겠다.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하면은,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면은 어떤 악기를 갖다 줘도 좋은 소리는 난다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문제가, 너희들이 이제 페달링이야.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,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랬잖아. 레전드 피아니스트, 이름은 나도 몰라. 그래서 나도 주워 들어가지고, 그 피아니스트가 그랬어. 페달도 병이라고, 소리를 못 듣는 병이라고. 이게 계속 울리는데 그 울림, 물속에서 빠진 그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병이라는 얘기를 했어. 잘 들으면 돼. 결국에는 어떤 악기를 어떤 터치건, 피아노건, 디지털 키보드든 뭐 신디사이저든,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로 내가 얼마만큼의 최대치의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느냐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겠지. 뭐 딱히 뭐, 왜냐면 악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. 한 가지 이유는 없어. 한 가지 주의에 뭐 이것만 신경 쓰시면 잘 됩니다, 이런 건 없어.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여건, 그 다음에 내 컨디션, 모든 주변 환경,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니, 제일 네가 믿고 갈 것은 네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야.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걸또 뻔한 얘기지만 한다. 오케이? 자, 그냥 이게 내 답변이야.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거든, 답이. 안녕.